안녕하십니까, 정우성입니다. 네, 이왕입니다. 네, 위원님이 연휴 4일 만에 복귀를 하셨습니다. 일단 보시죠. 금, 토, 일, 월까지. 예, 금토 어떻게 일월 지냈습니까? 금요일 일했고 아, 그렇죠. 금요일 일했고 아, 참, 그, 저희 애플 소식을 전해주셨죠? 애플도 소식도 세상에서 제일 빠르게 제일 전해드리죠. 빠르게 전해드렸고, 그날 이후에 이제 가신 거죠. 개인적 볼일 때문에. 일요일에 갔죠, 아, 일요일에. 일요일날? 예, 왜냐면 저희 또그 양가 그저 있죠? 초가집 이렇게 하고 다 해가지고 갔었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어버이날을 충실히 보내시고 오신 겁니까? 아버님 효도 좀 했죠. 효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도 받는 건 말로 받죠, 말로. 말로 네, 받고, 말로 받고. 실제 하시는 거는 직접 이제 그렇죠. 뭘 좀, 다른 그런 그쪽도 그렇죠. 그렇죠. 뭔가 좀 저희 드리고, 드리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드리죠. 그 어떻습니까? 지인들한테는 그냥 고맙다 그런 거 말로 말로 내고. 근데 어떻습니까? 뭐 그래도 좀 지방 아닙니까? 교회 아닌가, 교회? 교회죠, 그래서. 예. 근데 역시 뭐 사람들이 많다는 건 한번 느꼈죠. 저는 궁금한 게 진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뭔가 이동하는 사람이 많은 건지 진짜 막 움직입니까? 오늘 여기 표시는 안돼 있는데 그 내가 오늘 진짜 깜짝 놀랄 걸 한번 그 데이터를 하나 해갖고 오늘 제가 지금 새벽 방송에서 공개해놨고 데이터요? 제가 그 데이터를 카페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딴게 아니라 전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그 다음 얘기라고 보고 있고 세상의 그렇죠. 트렌드라고 보고 있는데 부사님 좋아하시는 항공주 잠깐 말씀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 지금 올랐어요. 올랐죠. 올랐는데 JP 모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주가는 더블 갈 수 있다 얘기하면서 매우 좋으세요. 그러니까 사우스웨스트 항공한테 저비 항공한테 좀 내리고 상대적으로 흔히 한 3개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는 좋게 얘기하면서 그중에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중립에서 매수 올리고 목표 주가를 26에서 $29. 그렇지만 현재 주가 대비 더블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다시 여행을 많이 간다 얘기하고 있고 국내보다는 해외 여행이 많이 간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거기까지고요. 네. 그다음에 주가는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그 세계 관광 협회가 있어요. 세계 관광 협회. 있겠죠. 그게 어디서 하냐면 유엔 정식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주 세계 여행 수요가 얼마 된다 얘기하는데 이번에 또 업데이트판을 했는데요. 올해 전 세계 글로벌 그 여행 비즈니스예요. 여행 비즈니스는 호텔, 항공, 뭐 카지노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행 산업입니다. 네. 여행 산업이 2020년 팬데믹이 걸리면서 모든 건 팬데믹, 프리 팬데믹을 얼마만큼 회복하냐는 건데 아쉽게도 올해도 100%는 안 되고 95%까지 회복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좋아져요. 근데 내년에 이제 완전 회복하는데 각 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주요 국가들 네. 앞으로 12개월 동안 여행 갈 마음이 있니 없니? 여기는 도메스틱, 인터내셔널 다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덩어리 작지만 미국은 워낙 크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여행 가겠냐. 여기는 국내 해외 포함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예전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 먼저 갔기 때문에 40에서 45% 정도 여행 가겠다는 거예요. 네. 평균적으로 한 55, 60 정도 됩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높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가 더 여행 갈 수 있겠죠. 조그만 나라. 뭐 섬 나라든가 반도 나라 이런 건 조금 붙어 있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가 많이 가는데 예를 들어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 이런 데도 많이 여행 가겠다고 국민들이 대답했어요. 압도적 1등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입니까? 압도적? 예. 네. 어디예요? 단어가 두 단어인 나라죠. 사우스드라는 나라 있죠. 사우스? 예. 네. 네. 사우스들한테 사우스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 사우스 코리아 있잖아요.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가 1등 먹었습니다. 아, 설마요? 진짜? 진짜. 75% 정도 됩니다. 압도적 1등.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황금 연휴 시간에 네. 일본 사람들이 35만 정도가 해외여행 갔다면 우리나라는 130만 명이거든요.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인데요? 사우스 아프리카 아니고. 사우스 코리아. 못 믿으실 네, 거 네. 계시기 때문에 한번 제가 예, 예, 일단 제가 카페 올려드리겠습니다. 근거를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 올리겠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75%요? 75%. 어마어마합니다. 찾을 수 있으면 제가 여기 오늘 장중에도 여기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해서 일단은 3대 지수를 보게 되면 일단은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긴장한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전부 다 보합권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나스닥이 강세로 보였는데. 그 하락하다가 다시 양전했거든요. 나스닥이. 해서 지난주 나왔던 애플의 실적 이후에 네. 뭔가 다시 강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아시죠? 작년 11월에요. 네. 11월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우지수가 불마켓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랬죠. 다우지수가 11월. 네. 이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마켓이란 거는 저점 대비 직전 저점 대비 20% 이상 하면 이제 불마켓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 불마켓에서 접어들은 건 작년에 그 다음이 이제 금년 초에 1월인가 2월에 나스닥 100이 이제 들어갔어요. 불마켓에서 접어들었는데요. 그렇죠. 나스닥의 저점은 얼마냐면 최근 저점이요. 12월 28일이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8일로 기억하시면 연말 작년 연말에 아주 시장이 또 큰일 날 것 같이 박살 날 것 같이 얘기했는데 그 다음 또 올라갔거든요. 어, 그렇죠. 12월 28일 저점인데요. 저점 대비 오늘 12,256.92하면 플러스 몇 퍼센트가 났냐면 20.00 콤마 세 자리 수에 대해서 0.20.008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어. 오늘 불마켓에 들어갔어요. 아, 불마켓 종가 기준으로. 아, 그렇군요. 대박입니다. 셉니다. 네. 하여간 나스닥 강한 이유는 애플을 비롯한 빅테크의 어떤 영향이 있는 걸로 아, 그렇죠, 보이고 그렇죠. 네,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건데 더 이렇게 추가 올라가기는 일단 CPI가 걸려 있기 때문에 좀 아, 그렇죠. 봐야 될 눈치 봐야죠. 눈치 봐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도 보게 되면. 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올라가는데 디즈니가 어제 2.4% 실적 앞두고 올라갔거든요. 네, 넷플릭스도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이건 뭐 실적에 대한 올라간.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 리츠 업종인데 리츠 업종은 최근에 잠깐 반등하다가 그러니까요.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용 국제 수익률은 지난주에 저희 가치 때 3.36을 보여드렸거든요. 네. 어느 정도 많이 올라 3.5로 보이다 보니까 이 또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강한 고용지표 영향이 있는 거죠. 아, 고용 보수가 또 그렇게 좋게 나왔어요. 너무 잘 나. 아, 제 기억에 전망치가 18만 건이었는데 25만 몇천 건이 나왔죠. 그러니까요. 좋아진 이유는 사실은 이제 딱히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실업률이 3.4%면 거의 50만 최고치거든요. 아, 도대체 어떻게 거꾸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 파월이 그 강제하고 있는, 긴축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계속 올라간 상황이 돼갖고 약간씩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데 금리를 올리지 못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역시 소폭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101.38을 기록했습니다. 네. 보시면 더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원달러는 좀 빠져갔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말씀드리고 금도 2,020달러를 하면서 최근에 봤던 기사가 뭐였냐면요. 최근에 각국의 그 중앙은행이 금을 대거 매수하고 있다. 매입하고 있다. 기사가 나왔거든요. 뭔가 좀 안전 차단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거 이제 결과론적인 이제 그런 거 되겠고요. 일단은 금은 뭔가 많은 사람들이 불안불안하잖아요. 리세션에 그렇죠.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리세션의 불경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금에 대한 수요가 있겠고요. 가장 큰 거는 달러랑 반대되는 영향이 있죠. 그렇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니까 그렇죠. 금에 대한 있겠고 물론 금 대신에 그래서 역시 비트코인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게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현물로 보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작년까지는 팬데믹 때문에 이제 많이 못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전체적인 결혼에 대한 인구나 관심은 줄어드는 게 전 세계 동일한 현상이지만 하겠다는 사람은 작년 재정년 동안 결혼식 자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게 인도도 마찬가지,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그 두 나라에서 현물 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납니다. 현물금. 결혼할 때 뭐 금붙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하나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금에 대한 것들이 있죠. 또 하나 이제 아까 중앙은행 이제 그 얘기하신 거는. 저는 이제 그날 보고 나서 미국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미 그 핫클립을 많이 또 한 거가 바로 어저께 우리나라 뉴스에까지 어저께 MBC가 어디서 난 거 같던데 저는 이제 워낙 미국 뉴스 봤다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뉴스가 우리나라 나오나 봤던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 보셨을 것 같아요. 13살짜리. 13살? 네. 완전 어린 아이 아니에요? 10살짜리 여자, 여성, 여자애죠. 네. 여자애가 벅스에서 위해서 주총에서 질문했잖아요. 그 영상 보셨어요? 아, 못 봤습니다. 그건. 그거 보셔야 돼요. 네. 무조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어저께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핫클립으로 핫트렌드에서 떴던 영상이에요. 저는 이제 중간중간 마치 그건 못 봤었는데 그래서 유튜브로 봤었는데 어저께 전 토요일 밤에 봤었는데 어저께 우리나라 뉴스까지 MBC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이 친구가 두 가지로 놀릴 수 있는데 13살이니까 한국 나이를 보면 그러니까 한국 나이가 요즘 바뀌었지만 없어지지만 우리나라 보면 중학교 1학년 내지 2학년 정도 될 거예요. 빠르면 그렇죠. 13살이니까 우리나라 만 13세니까 그렇죠. 중학교 1학년 뭐 그 정도라고 되는데 자기 6년째 벅스에서 주주총회 참석했다는 6년째. 아, 그런 친구였습니다. 네. 근데 진짜 보시면 깜놀 진짜 똑똑한 얘기를 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도와준 것도 있겠지만 이 친구 보면 진짜 똘똘해. 그래서 많은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했는데 질문이 요지가 뭐냐면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엄청나게 지금
부채가 많잖아요. 다들 네, 아시잖아요. 네, 네. 부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 찍어냈다는 거예요. 네. 연준에서 계속 찍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달러에 대한 기축 통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아, 뭔가 도움 받았겠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 미국 달러 말고 달러 외의 화폐로 지금 무역에 결제하는 사람들이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냐 딱 물어본 거예요. 그냥 박수 막 치는 거죠. 야, 진짜 그거 네. 그 정도 나이에서 그거를 네. 고민할 수 있을 문제입니까? 아, 진짜 똑소리였나? 근데 워렌 버핏이 네. 뭐라고 질문하냐면 네. 농담하면서 하는 얘기가 네.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 박수를 유도하면서 이거 질문하는 사람 여기 와서 같이 대답할 정도다.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일단. 물론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그게 루블이나 위안화를 결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죠,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으나 예. 그래도 달러의 위치를 뺏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얘기하면서 일단 안심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달러에 대한 위치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중앙은행에서 달러가 위치겠대? 그럼 뭘 해야 돼? 금리나 싸자. 그래서 금리에 대한 수익은 늘어난다. 같은 얘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길어졌지만 핵심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크셔에서 보니까 또 한국에 많은 분들이 가셔갖고 저희가 1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가셔갖고 같이 가셨는데 일단 이번에 나왔던 여러 가지 기업 중에서 TSMC에 대한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팔았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옥시텔 페트롤림은 인수는 안 한다 자기네라는 얘기 해서 굉장히 감명받았는데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애이고 자기는 계속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최애 주식은 역시 애플. 애플. 해서 여러 가지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비싸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싸졌죠 또 오늘도 싸지죠. 근데 그 가격 차가 갑자기 그 주총 때가 되면 막 세 배 네 배 뛴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이 마지막이 였을 가능성 있죠. 아니었을 가능성 있죠. 이번에 보니까 그 아예 후계자를 지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팰런티어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 워낙 우리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이걸 투자하고 계시고. 정말 급등하기 원하고 있는데 실적 좋았습니다. 급등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것도 제가 전문인데 여기 약간 제가 정문한테 약간 오타가 났었는데 어쨌든 핵심이 뭐냐면 주당이 얘기 5센트인데요. 전망이 마이너스 1센트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출도 좋게 나왔고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지난 분기에 이어서 순현금 흐름, 프리 캐시플로우가 급증했다는 걸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간 실적 가이던스 상향한 게 있겠고요. 또 하나가 지난 분기에 처음으로 이제 이 넌 갑 있고 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회계 기준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갑을 씁니다. 갑이요. 그래서 갑이란 거는 아주 원칙대로 하는 원칙대로 게 기준이 거죠. 되겠고요. 넌 갑이란 거는 자의적으로 물론 불법은 아니지만 자의적으로 자기네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는 거 비용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넌 갑이란 걸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저희나 부사장님이나 얘기할 때 보면 매출이 얼마? 이익이 얼마 하는 거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넌 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로 표시하지 않으면 넌 갑입니다. 그래서 갑이란 건 상당히 스트릭트한 건데요. 지난 분기에 이게 갑이 흑자났어요. 지난 분기.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2월 달에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갭상승해서 올라갔다 다시 재질이 왔는데 요번에 또 갑 기준으로 또 흑자가 났다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오늘 긍정적이었고요. 실적 가이던스 올렸고 거기다가 연말까지의 뿜뿜 자신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은 CEO고 투자자는 피터 티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알렉스 카프는 워낙 이제 자신감 뿜뿜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이분이 여러분들이나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또 듣기 좋은 소리를 딱 해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에는 뭐라 그랬던 사람이냐면 작년에 다들 소프트웨어 기업도 어려울 때 경쟁자들을 다 죽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주가를 계속 떨어지는데 이 어려움을 겪어서 이겨내려는 우리밖에 없어. 이 업계에 있는 다른 애는 다 죽을 거야. 상당히 사라질 거라는 얘기했고 우리는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거의 유리한 회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올해 가장 여러분들 장비디아를 갖고 왔던 엔비디아를 불러일으킨 건 AI잖아요. AI죠. AI에 우리가 최고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AI에 관련해서 오히려 AI 최고가 팰런티어입니까? 그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이런 거겠죠. 그렇죠. 우리를 따라오래가 없다. 우리가 최고다 이런 얘기니까 자신감이 뿜뿜 있네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은 예전에 한번 에어비앤비 시적 발표할 때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막 가기에는
시장 상황이 눈부치가 않다. 금리가 올라간 구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어비앤비 시장은 좋았으나 주가는 반드시 계속 못 갈 것이다. 라고 딱 말씀하셨거든요. 팔란 때도 지난번에 그랬죠. 똑같이 얘기죠. 똑같은 관점. 아직까지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저는 지금. 이게 전형적인 지금 3번 주식이라고. 3번 주식이고 이들 말대로 하면 2번 주식이 갈 수 있어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 가면 이제 확신되는 건데 이거 뭐 자신감 뿜뿜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2번이 가더라도 뭐 많이 올라가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녹록하진 않다. 시장은 그리고 가더라도 밸류에이션 엄청 높잖아요. 가더라도 그렇죠. 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상당히 많이 물려 있고 저는 앞으로 팔만 하면 일도 없지만 이런 것들을 좋다고 해서 지금 뭐 물타고 이런 시절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심 있는 분은 조금 보시다가 관심주만 조금만 갖고 계시다가 올해 말이나 이제 세상 좀 바뀌고 진짜 흑자 전환이 확실해졌을 때 이 갑 기준으로 그때 하셔도 늦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네. 한 번에 이렇게 뭐 못 살 정도로 주가 올라갈 일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어비앤비 주가를 계속 모니터했더니 그날 올라가 급등했던 걸 다 반납하고 지금 더 빠져 있거든요.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22% 급등한 다음에 야금야금 빠지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이 제대로 다시 제대로 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 정도 그러면 좀 먼저 문제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3번 기업이 추측 가기에는 뭔가 좀 시장상 만만치 않다는 거 참여 좀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주제는요. 51선에 위치한 기업들 5가지 볼 건데 좋은데요? 51선이 뭐냐면 우리 테크니컬한 분석 안 합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1선이 장이 올라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 네네. 그다음 200일선인데 51선 올라간 다음에 주가 꽤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업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업인데요. 노엘 캐리비안 크루즈인데 야, 보시게 되면 이 연두색이 51선인데요. 뚫고 올라가서 지금은 굉장히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크루즈 여행이 진짜 본격적으로 갈 수 있는 시기가 온 게 아닌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업 역시 58% 급등했고요. 올해. 그다음에 연주 고점을 찍고 있는데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분이 CFO인데 이분도 역시 자신감 뿜뿜한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잘 되고 있다 하면서 카리브해 일정이 인기래요. 상품이. 혹시 위원님 요 카리브해가 비쌉니까? 되게 비싼데입니까?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죠. 두 군데가. 왜냐하면 서부 있는 사람은 알래스카를 쪽으로 갔다 오는 걸 갖고 있고 조금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은 하와이나 저 호주까지 갔던 사람이 있는데 가장 쉽게 가는 곳이 저 위에를 갔다 알래스카 라인이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플로리다나 이런 쪽에 뉴욕에서 내려가는 카리브해 일정이 엄청나게 인기죠. 그래서 카리브해 쪽은 인기 있는 품목이죠. 예약 주가에 초과하는 그런 모습이 좋아하고 진짜 자기가 잘 된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진짜 잘, 그러니까 CEO도 너무 이렇게 CFO나 CEO들이 너무 자신감 있는 얘기할 때 좀 걱정스러워. 왜냐면 아 이분들은 진짜 자신감 있어서 자신감 있게 하는 건지 아니면 주주들한테 뭔가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건지 약간 그게 걸리는데 하여간 실제 많이 증가했고 전망까지 두 배로 올렸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급등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EPS가 0.79 마이너스였는데 0.24 마이너스로 많이 줄었다는 거 좀 보여드립니다. 보시고요. 두 번째 그 똑같이 카니발인데 똑같이 보게 되면 일단 크루즈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아까와 덜한 모습인데 역시 200일선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골드크로스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니발 또한 나오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CEO가 뭐라고 했냐? 위어 100 돌아오고 있다. 근데 진짜 100한 거 맞습니까 지금? 일정 수준 돌아왔다고 봐야죠. 일정 수준이 일정 수준. 네. 다만 이제 여러분들 좀 주목하셔야 될 것이 이제 그거는 이제 제 그 판단의 기준인데 항공주랑이요. 이 카니발이나 로얄 캐리비안은 똑같은 그런 같은 흐름에 있어요. 그리고 여행주인데 여행주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두 주식은 지금 반등에 맞춰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두 회사 모두 다 엄청나게 대출이 엄청 부채가 늘어났던 회사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핸드 밑에 다들 문 닫았고 영향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부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아메리칸 항공도 오늘 투자 의견을 상의할 때 보면 이 회사가 2025년까지 150억 달러인가 이제 160억 달러인가의 부채를 줄이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이미 60% 정도가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 이게 다 마찬가지 회사인데 네, 이 마찬가지 맞습니다. 회사인데 딱 두 업계의 차이가 나 있어요. 두 업계의 차이. 이거가 핵심이네요. 그래서 전 주지 항공주나 이 그 크루즈면 크루즈가 좀 낫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죠. 개인적으로 보면. 딱 가장 큰 차이는 항공업종은 수 경쟁사가 엄청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죠. 네, 그리고 조금 잘 된다 싶으면 엄청 갑니다. 이거 보세요. 요즘 제주도 항공료가 비싸졌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제주도를 안 가고 딱 동남 베트남
그리고 싱가포르, 일본을 보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좀 된다 싶으면 다 몰려갑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거예요. 경쟁자가. 그래서 조금 좋다 그러면 에어아시아도 훅 들어오고 더 막 보내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엄청 심합니다. 근데 이 크루즈는 비행기 아니기 때문에 하는 회사가 한 세 어느 군데로 큰 회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또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죠. 뭐 몇백만 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자잘하게 버는 항공사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저번에 봤더니 제가 그 어닝콜 때 봤더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배 타면 이제 걸려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병이 걸려버리는데. 그때 프린세스 경험이 좀 일본에 왔죠. 묶여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카니발의 CEO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중국 취향이 곧 제기 가능성이 있다. 자기가 책임져 하겠다 했는데 중국은 본인이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쪽도 그 관공서야 뭐죠? 그걸 하죠? 고위 관련자. 중국의 그런 사람 뭐라고 이제 그 참 그 뭐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엮여 있나고요. 그분 여러 그분들이랑 예. 그분들이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안 보이지만 자신감을 보였다는 거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똑같이 노르웨이전 크루즈인데 크루즈가 다 뽑혔습니다만 이거는 약간 좀 재미가 없는 주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한 달 동안 9.2% 올라갔는데 딱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직까지요. 네. 노르웨이전 크루즈는 흑자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탑승률이 4% 마이너스까지 해서 아직까지는 회복 못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네네. 노르웨이전 크루즈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크루즈가 올라간다고 확실히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리오플이 되게 되면 네. 가장 마지막에 가고 싶은 여행이 바로 크루즈라 합니다. 네. 비싸기도 하니까 그렇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기업입니다. 자, 홈레푸드인데 홈레푸드는 저희가 스팸으로 유명한 기업인데 주가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네. 왜 빠진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의원님? 잘 보지 마시고. 모르죠. AI 때 빠졌고 AI. 아, 조류독감이요? 네. AI가 여러분들 그 AI가 아니고 네, 조류독감. 이건 AI는 이제 그 조류독감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저는 모르는데 그 제뉴 터키라고 하는 그 제품이 있는데 이게 터키 제품인가 봐요. 근데 조류독감 때문에 안 팔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많이 빠졌는데 이 조류독감은 우리가 이제 AVM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네.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기술주의 AI 다른 AI인데 혹시 터키를 많이 먹죠 미국에서? 엄청 많이 먹죠. 저희는 국내에서 안 먹는데 네, 네, 네. 이게 마치 그 스팸처럼 많이 팔린다고 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맛은 그냥 일반 닭고기 맛입니까 혹시? 그거 좀 맛있죠. 예. 담백하다고 해서 먹죠. 많이. 담백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니까 약간 부진했고요. 하지만 그럼 이것도 같은 건가요? 오늘 보면 그 타이슨 푸드도 적자났잖아요 갑자기요. 적자났죠. 예를 들어서 훅 떨어졌는데 그것도 조류독감이 영향이 있었다고 있었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조류독감이 아니고 유행하다 보니까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제품이 안 팔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 회복 중에 일하고 하니까 네. 좀 좋은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 이거는 이제 그 공연을 도와주는 기업인데 네. 네. 최근에 급등했습니다. 시장이 좋아져서. 이번에 실적 좋게 발표했죠. 지난주말에. 완전히 네. 200일선에 붙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올해 올라온 거에 다 상승이 이번 주 나온 상승이거든요. 네.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좋겠죠. 실적이 호조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딱 제가 그림 갖고 왔는데 앞으로 나가면 이런 가서 공연 많은 분이 시대가 열리지 않겠나. 맞아요. 네, 그래서 다만 저랑 궁합이 덜 맞았던 게 사실 라이브네이션은 저희가 미국 주식이 답이다 책에 넣어놨는데 콩망이 잠시만요. 지금까지는 재미없죠. 네, 재미없는데 저랑 안 맞는 게 지나고 보면 라이브네이션과 매치그룹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아, 매치는 지금도 좀. 네. 라이브네이션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가는 그 뮤지션들 있잖아요. 해외 가는 건 다 그냥 거의 대부분이 라이브네이션이랑 협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보시면 이 라이브네이션이 그걸 갖고 있잖아요. 티켓몬스터를 갖고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티켓몬스터인가요? 네. 티켓몬스터 있죠. 그 표를 파는 데서 네. 있죠. 그리고 있잖아요. 이 우리나라랑 또 달려 해외 기업들은 그게 그 공식 리셀러들한테도 많이 다 엮여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공식 리셀러들한테 많이 가고 있고요. 또 유명 가수들이나 유명 공연이 뭐 1년 전부터 예약 막 끝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예약 이런 것들이 뭐 작년부터 갖고 이게 실적 보시면 부킹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다 나오는데 실적 엄청 좋아졌어요. 근데도 주가는 재미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반응하는데 이것도 지난번과 마찬가지. 이번에 실적 좋긴 하는데 반등한다고 제자리 갔는데요. 네. 이것도 약간 딱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티켓 마스터인가? 티켓 몬스터가 또 기업이 하나 있죠. 티켓 네. 몬스터 같아요. 몬스터요? 네, 네. 나중에 한번 보고 정정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일단은 중요한 게 이 공연도 제가 보기에는 굳이 가서 보는 분들이 진짜 있습니까? 그냥 집에서
세상에 왜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넷플릭스 보면 되지 않을까? 유튜브로 만드는 겁니까? 유튜브로? 아, 그런 건 다르죠. 물론 아, 이들이요. 네. 이들이 온라인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보면은 네. 우리나라에서도 보실 네. 수 있지만 네. 또 가는 분들이 왜 가겠습니까? 아, 그 분위기에 라이브에도 그 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네. 이들이 돈을 버는 거야. 티켓 팔지만은요. 이게 그 우리 프로야구 보면 입간판들 하잖아요. 간판 진짜 엄청나죠. 입간판이 있고요. 네, 네. 거기서 보면 독점으로 뭐 펩시 판다, 뭐 코로나 MX 판다. 그런 게 다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장기 계약합니다. 이거 그런 거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저는 대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주가는 제가 말한다면 솔직히 재미가 네, 없었어요. 재미가 없었습니다. 네, 조심스럽죠. 네, 하락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농담이고 저도 유튜브로 음악 들을 때 보통 라이브 실황 중계를 저도 듣습니다. 어, 엄청 음악을 엄청 좋아하시네요, 진짜. 클래식 음악. 그래서 뭔가 현장에 있는 듯한 가지 않았지만 느끼기 때문에 네. 아마도 여러분들 라이브 하는 거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봤더니 네. 그 저희 집 근처에 이렇게 이제 그 저기 붙어 있어요. 공연 이렇게 홍보가 붙어 있는데 네. 그게 뭐 보통 트로트 있지 않습니까? 트로트가 네, 네, 네. 그냥 바로 연속 매진된대요. 그냥 하면 바로. 아,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많이 가고 네,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을 볼 건데 오늘은요 실적이 나오는데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니콜라, 위워크 같은 거. 위워크는 워낙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안 좋은 기업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안 좋은 기업보다는 몇십 센트 아닌가 지금요? 안 좋죠. 주가 많이 빠졌죠. 네, 네. 어려운 기업이니까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언더하머가 있는데 언더하머 우리 저희 추억의 종목 아니겠습니까? 추억의 종목이죠. 보시면 되고 에어비앤비인데 네. 에어비앤비 지난번 말씀하신 실적 잘 나왔지만 현재 네. 못 가는 상황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네. 실적 잘 나와도 또 그렇게 좀 에어비앤비 네, 이번은 이번에 좋게 나올 것 같고. 네, 저도 그렇게. 그런데 주가는 네. 또 반등할 수 있는데 아 이거 그거한테 이거는 같은 팔란티어랑 같은 묶음이고 네. 이것도 이제 2번으로 확실하게 가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제 니콜라는 이제 이거 할 말이 없고 네. 오늘 루시도 시간이 훅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루시도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테슬라 말고는 다 빠지겠죠. 지금 뭐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업들이 차를 만들면 돈을 벌겠냐는 거예요 지금. 저번에 포드 뭐 손해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5만 3천 달러인가요? 손해보지 않을까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옥시드 페트롤리움은 이미 버핏이 네. 인수를 나 안 할 것이다 해갖고 경영권을 가지 않지 않겠나 하다 보니까 주가 별로 재미없는데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CPI 발표 전 이제 이틀 전인데 네네. 긴장감이 감돌고 있고 지난번 나왔던 강한 공익지표에 의해서 만약에 물가가 높아지면 네. 높아지면 금리 중지는 금리 인상은 뭐 끝나 못하겠지만 네.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히 그냥 이어가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냥 스탑백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금리 인하는 뭐 그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안 하시는 게 맞겠죠 아니 하도 우리 어르신이 그러는데 뭐라고 저 아니라고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네. 지난번 파월에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설뿔이 자기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번 더 데이터 봐야 돼 데이터가 세게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 금리랑 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막 뭐라 했지만 결국 금월이 많이 맞는 아닌가 싶어서. 다만 이번에 그 CPI 중에서 핵심은 쉘터의 상승률이 둔화되느냐. 아, 그게 네.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전망치는요. 네. 거의 안 빠지던데요. 전원치하고 되게. 아, 그러니까요. 네, 걱정스러운 그런 네. 모습 보여줍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